질문과 토론의 과학 3. 색은 어떻게 인식될까? 색 지각의 성 차이가 존재할까? 우리가 색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망막에 원뿔 모양의 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추세포, 영어로는 콘셀이라 하는데 모든 색을 하나하나 각각 지각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빛의 삼원색인 RGB, 즉 적, 녹, 청만을 식별하고 이 세 가지 색의 비율을 섞어 다양한 색을 지각하는 거죠. TV 화면이나 다양한 디스플레이에서 색을 구현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붉은색의 파장이 파란색보다 길어서 이를 지각하는 원추세포를 롱의 L을 따서 L콘, 녹색은 미들의 M을 따서 M콘, 청색은 숄트를 따서 S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는 유전자는 얇게도 성염색체인 X염색체상에 위치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성염색체는 남성은 XY, 여성은 XX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을 구별하는 유전자를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고장나면 여벌이 없으므로 바로 정록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여벌이 있으므로 염색체 둘 다 고장나야 정록생명이 되는 거죠. 남성이 여성보다 정록생명이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만약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식별하는 빛의 파장만 살짝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여성은 기존의 세 가지 색 외에도 새로운 색을 감지하는 네 번째 종류의 원추세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기본색으로 지각하는 거죠. 여성 중에 신비할 정도로 날카로운 색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붉은색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거 더 붉고 싱싱한 과일을 채집하는 여성들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성이 붉은 계열의 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꼭 환경이나 후천적 학습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맞는 말일까요? 전문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오늘 마침 이렇게 아주 강렬한 빨간색, 저는 최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오늘을 대비해서 빨간색 와이셔츠를 옷장에 넣어두고 계셨다는 것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강렬한 이 빨간색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띈다, 그리고 뭔가 식욕도 자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미 이제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열매가 열렸을 때 그거를 더 그 채집을 했던 시절에 더 잘 캐치를 했고, 아니면 또 하늘에 열매가 열렸을 때 하늘이 이제 파란색이니까 열매가 빨간색 계열이어야 붉은색 계열이어야 그 열매를 이렇게 잘 채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붉은색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지도 하고 또 식욕도 느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선명한 빨간색에 대해서는 인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요.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빨강과 이 빨강이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르고 또 어떤 옷을 옆에 받쳐 입는가에 따라 또 다르고 제 눈에는 그럼... 같아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컸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자연 환경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은 흰색에 대해서만 28가지의 색 이름을 가지고 너는 녹다가 만 얼음, 너는 지금 방금 내린 눈, 이런 식으로 색 이름을 다 다르게 부여하거든요. 그만큼 그 흰색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다 지각하고 그걸 다 다르게 명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성적이라는 거를 좀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처해진 문화적인 환경이나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면 빨간색은 따뜻하고 파란색은 춥고 이런 것들이 그냥 커가면서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그러는 건지 그게 그거하고 예를 들면은 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파란색 이게 그냥 부모가 주어주는 건지 네.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혹시 굉장히 중요한 샤이 이슈이기도 하고요. 특히 두 번째 같은 질문은 부모가 그 선호를 어떤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너는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이걸 해라. 그래서 그렇게 교육에 의해서 선호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 이론도 있고요. 또 우리 최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 X염색체를 통해서 엘콘이 이제 자식 후손에게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우는 그 엘콘이 피크가 이제 X염색체가 두 개니까 피크가 두 개라서 그 장파장 영역, 즉 붉은색 계열을 지각하는 곳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돼서 발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더 아무래도 더 잘 지각하고 선호도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죠. 예, 그 면을 조금만 더 제가 첨부를 하자면요. 아까 이제 레드에 해당하는 거가 X염색체에 있어서 아예 문제가 되면 남자는 정록생명이 되고 여자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될 때 아예 문제가 돼서 빛을 못 받아들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뭐 돌연변이가 있기는 한데 대신 안테나의 튜닝만 약간 바뀌어서 그래서 뭐 590나노메터를 받아들이던 게 600으로 됐다. 그렇게 바뀐 거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어차피 레드가 590일 빼 뭐 하나니까 삼원색을 봐요. 여자는 염색체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590과 600이 되니까 사원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붉은색 계열의 다양한 빛을 볼 수 있는 여자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어요. 뭐 전체 인구를 가지고 다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는 졌고요. 네. 상당 부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제 눈에는 같은 빨간색인데 예, 보시기에 네. 특히 여성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라고 하는 게 아마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네.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들 하셨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도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색깔판에 하나만 살짝 색깔을 다르게 해서 골라내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확실히 여자들이 더 빠르게 잘 찾아내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관련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색깔 인식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애들한테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야? 답이 어떻게 되죠? 일곱 개가 맞나요? 어떻게 보면 무한대죠? 중간 색들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빨간색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특히 그 디자인 쪽에서 보면 색깔마다 굉장히 무슨 인디고 블루 뭐 이렇게 굉장히 색깔들 이름 붙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뭐 이름이 붙여져야지 혹시 또 색깔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지난주 강의를 보셨으면은 그 뉴튼이 색을 흰색을 이제 분광을 해서 일곱 가지를 음계와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르미파솔라시가 일곱 개라서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시 또 돌아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 파란색과 남색이 정말 무지개에서 어디 남색이 있지를 한번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곱 개일까? 다섯 개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색 이름이라는 것은 아, 이 색과 저 색은 충분히 다름으로 내가 요거는 빨강이라고 부르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에스키모가 흰색을 위해서만 28개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문명 국가에서 대부분의 경우 11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색상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은 우리 푸른 신호등이라고 배웠던 세대지요. 요새 네.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초록 신호등이라고 배웠으니까 또 푸른 산이라고 사실 초록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색 이름에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경계가 사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방식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 학습, 심지어 언어와 환경 등 문화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질문인 여성이 붉은색을 더 잘 지각하는 이유는 붉은색을 지각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는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진화적으로도 유리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후천적이거나 문화적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